Nice Game TV.네, 인드라의 철권학개론 3주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재민 선수 뭐 항상 드린 질문이지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뭐 이벤트 없나요? 이벤트요? 네. 그냥 그림 가서 데스매치 하는 거 빼고. 아. 어차피 저 이번 주에 원래 네. 그 8강을 한 줄 알았는데 연기가 돼서 아, 네, 아주 좀 철권 스트라이크가 한 주 연기가 됐죠, 네네네. 지금 NLB 결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NLB 결승, 저희가 또 NLB 결승에 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시청자분들 이거 철권 보신 시청자분들도 이번 올림픽 공원에서 또 저희가 NLB 결승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철권학개론 저번 주에 네. 저희가 브라이언과 서브 캐릭터로 브루스를 배웠단 말이죠. 네. 뭐 오늘은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서브로 배웠던 캐릭터를 주 캐릭터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역시 브루스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배재민 선수가 저에게 가르쳐줬던 캐릭터들이 데빌진, 브라이언, 그리고 오늘 이제 브루스잖아요. 네. 세 개 다 혹시 그 트루테켄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트루테켄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명밖에 없는 건가요? 한 명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10명 안 될걸요, 아마 지금. 아, 그러니까 한 캐릭터당 한 명은 아니고 찍을 수도 있다, 여러 명이. 그렇죠, 여러 명이 찍는데 없죠. 없어요? 브루스, 브라이언. 아, 브루스는 있었어요. 브루스는 지금은? 지금은 본인 혼자. 네. 브라이언은? 저 혼자. 본인 혼자. 네. 데빌진은? 대신도 저 혼자. 아, 근데 지금 트루테켄가시 몇 캐릭터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 개인가 있어요. 세 개, 나머지 세 개가 드라그노프랑 드라그노프 카지하고 카지야. 네, 스티브 폭스 이렇게. 스티브. 네네. 여섯. 와. 그러면 지금 제가 살짝 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성사의 서브 캐릭터 살짝 들었는데 그 서브 캐릭터도 트루테켄가. 그렇죠. 와, 정말 단물 쪽쪽 뺄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브루스죠? 네. 자, 브루스 저번 주에 어떤 흑분지도의 그 파괴적인 딜량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저희가. 네, 네. 거기다가 미리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번 주 파이트클럽에서 엘크 선수가 브루스와 카지아 조합으로 엄청난 딜량의 콤보들을 계속 보여주단 말이죠. 그렇죠. 댐딜 조합이죠, 완전. 그럼 오늘 그러면 조합이? 댐딜 조합으로 브루스 네. 흑형과 카지아를 데빌진 아버지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먼저 프랙티스 모드로 들어가서 브루스가 이제 좀 오늘 배재민 선수가 저에게 조금 힘이 드실 수 있는 게 네. 브루스는 브라이언은 제가 그거 한 2시간씩 한 3번 연습을 한 거예요. 브루스는 그게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무려 3일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3일요? 2시간씩 3일 동안 연습을 했는데 네. 브루스는 1초도 연습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백지장이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브루스는 이제 제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좀 이렇게 이사도 겹치고 막, 네,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연습 못 했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캐릭은 네. 워낙에 스펙이 되는 캐릭이라서. 조작이 쉽고, 공격력이 세고. 아, 그럼 브루스 선으로 고르고. 네. 카지아가 어디 있죠? 라스. 아, 여기 있네요. 저 똑같은 걸로. 아, 제가 골라드려야죠. 네. 브루스. 카지아. 아, 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마루타가 네. 크기가 다르잖아요. 여자 캐릭터도 그렇죠. 그렇고, 뭐 뚱뚱한 캐릭터도 있고. 네네. 그럼 마루타, 우리가 어쨌거나 나중에 가면 크기가 다른 캐릭터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콤보 넣을 때 좀 더 쉽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작은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특히 뭐 샤오유나 이런 완전 캐릭터가 다른. 어쨌든 뭐 지금은 흑형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네. 물 선수가 또 세팅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 철권 그 플스로 세팅하신 지 한 12년 되셨죠? 12년 뭐 오래되긴 했네요. 네. 12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브루스를 배울 텐데 네. 콤보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브루스가 상대방과 대치 국면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번 제가 브루스를 배웠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이발이었나요? 이런 발 때리고 나서 상대를 그렇죠. 붙잡아두고 이건 네. 날 걸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브라이언은 그게, 그랬죠. 네. 네, 그게 실전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야 돼 확실히. 그게 이제 큰 기술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네. 브루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입문은 굉장히 좀 쉽거든요. 왜냐면은 뭐 데미지도 세고 한데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게임이. 그래서 주력은 이제 뭐 이런 티소카나 뭐 이런 니런처 티소카? 네 니런처 이건 아시죠? 태그 아 이제 이걸 띄우고 막 대점부커킹하고 그렇죠. 이거 했었잖아요 태그 원때 맞아 맞아 아 우리 스타일이잖아 이 콤보 있고 뭐 네? 지금 이제 뭐 원투로 뭐 이런 거 다 태그 때 보셨던 것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갉아먹는 뭐 그런 기술에 네. 한 번에 몰아쳐서 그냥 큰 걸로 한 방 내는 그런 위주거든요, 브루스는. 이것만 써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쵸. 행신을 안 치는 캐릭터들한테. 아, 공 같은 캐릭터. 아. 공 오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빠르고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네. 주력 기술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 브루스가 직성계 기술이 많아요. 짧고. 그래가지고. 횡신에 좀 약하단 말이에요. 아, 상대가 횡보를 잘 치면 네네네. 순간적으로 여비 잡힌다. 순간적으로 뭐 다 피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씨 브루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브루스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횡신으로 좀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횡을 잡는 기술도 있잖아요. 네. 그 이름 뭐죠? 호밍기. 아, 호밍기. 호밍기들을 좀 섞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브루스의 호밍기는 네. 일단 이 양발로 쓰는 오. 이게 하이킥이 있고 네. 이 브라이언은 처럼 슬라이서인데 네. 호밍기예요. 오. 근데 일단 발동이 좀 느리죠 이게. 그렇죠. 들어가다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네. 이거는 이것도 이건 이거는 호밍 안 돼요? 아, 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 하단 네. 발 긁는 거 뭐였죠? 커맨드? 스네이크요? 그리고 아니면 그 BD하고 삽 RK 없나요? GD하고 사?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태그 원 때 바뀌었어요? 네네 커맨드 어떻게 됐어요? 디디가 쓴 양발 아 그쵸 이거 태그 때는 DD였죠? 아 커맨드 바뀌었나? 아이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이런 것도 이런 거 호밍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딱 모션 보면 알겠지만 시계로 딱 빠지잖아요 시계는 딱 당기면 피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브루스가 기본적으로 뭐 횡신 그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직선으로 대치 국면에 섰다. 네. 그런데 브루스가 주력으로 쓰는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브루스는 네. 이 원투 파생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투 쓰리, 네, 원투 하이킹, 원투 로우킹, 뭐 미들. 뭐. 원투 미들은 없었죠 옛날에는. 원투 미들이 왼발. 아 네. 물론 막히면은. 딜레이는 있지만 이게 눈으로 보고 못 막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죠.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타, 4타를 있다는 걸 심어놓고 그냥 원투 이렇게 아~ 뭐 원투, 뭐 투, 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 아~ 투, 그러니까 원투 하이킥은 네. 원투 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이킥 나온다고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 투 하다가 뭐 갑자기 투, 포 이렇게 나오면은 못 앉죠. 그렇죠. 그리고 바사토 이지가 이 자세가 바사토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중단이 앞으로 이거 왼손 바운드기. 근데 이게 막혔을 때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5 플러스 5 이상이라서. 아, 이게 막혔을 때 유리하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제가 뭐 이렇게 개길 수가 없어요. 개기면 바로 카운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 하단은 안 나와요? 있어요. 오른발. 왼발이고 오른발이기 네. 때문에 바사토를 하고 만약에 개기면 이 상단에 바로 카운터거든요. 카운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콤보가 들어가는 거죠. 아, 맞아 한번 해볼게요. 네. 맞아 맞고 아 이렇게. 그럼 바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고 바운드. 그러니까 이 캐릭은 이렇게 뭐 이 철권의 기본 시스템은 네. 전 캐릭이 원잽을 가렸을 때 원잽을 가드시킨 사람이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잽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투 하다가 뭐 이렇게 네. 아 자세 잡고 이선다. 네. 그러니까 원잽 뭐 이렇게 하면
회이동으로 피할 수 있어요. 원투 같은 거는 네.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시스템 반시계로. 그렇죠. 시계하면 2타에 걸려요. 아, 그런가요? 자, 막고 뭐, 자 막은 다음에 이렇게 아, 횡보를 쭉쭉 뜹니다. 어, 이렇게. 아, 횡보. 네. 아, 이런 거 못해요, 저 아직. 횡보 이.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투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원투 하면은 원투하고 네. 이렇게 피아서 아, 때리지 않아요. 근데 브루스는 제가 원투 하이 써보세요. 네. 자, 자 원투를 피하고 때리려 하면 이게 하이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아이고. 무조건 카운터 안 먹죠. 진짜 완전 정 타이밍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아, 하이에 아, 무조건 카운터네. 무조건 하이킥이 펜신에서 커킥을 때리든 뭐 앉았다가 뭐 앉아 때리든 뭐 다 그걸 다 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런 게 있고 네. 이제 웬어퍼 슛어퍼 네. 이게 반시계로 무조건 잡아요. 반시계. 반시계를 네, 반시계. 어, 그럼 시계고 아 이쪽 시계입니다. 네. 반시계를 이 100% 잡아요. 100%. 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어, 진짜네요. 네, 이건 절대 못 피한다 이거. 와, 이렇게 섞었어도 되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외너퍼에서도 파생기가 이렇게 어? 있어요. 어! 뭐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 캐릭은 이렇게 파생되는 기술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페이크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1타 심고 네. 그러니까 2, 3타가 있다는 거 심어 놓고 1타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단을 긁고 막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하다가 네. 상대방이 이제 약간 이제 못 참아서 아 너무 끊긴 게 이제 좀 답답하다. 공격 같은 거 들어올 때 뭐 큰 기술로 카운터 내는 티수카. 네. 이게 티수카가 보니까 이거 티수카 아 그 브루스 보면은 네. 하단 세게 치는 로우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더킹이라고 이 푸신 스텝처럼 하면은 어 그렇게 왼발. 하단, 그렇죠. 아 그 이거랑 이거 맞춰서 이기겠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 그렇죠. 이게 안 보입니다, 잘. 어, 안 보여요. 사실 멀리서 쓰거든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전진 기술이 이렇게 오. 길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이거. 오, 중단. 네. 팔꿈치랑 와. 하단. 오, 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이건 뭐 그래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대체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계횡신으로. 아, 두가 시계횡신을 피해지나요? 그렇죠. 아, 그럼 브루스의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횡을 잡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직선이다 보니까 아, 횡신에 약합니다. 한번 로우킥 한번 해주실래요? 네. 쭉 당겨요 이렇게. 아, 이렇게 생보로. 네. 저처럼 횡보 안 치는 사람들은 그냥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우 시기 다 잡는데요, 다 잡는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횡을 잘못 지금 피했죠. 네. 그러니까 횡을 잘못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 이상하게 다 잡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몇 번 피해줬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이고. 어, 이거 잘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기 반시계 잘 피하는데 아니 자, 이거 반시계 잘 잡는 기술인데요? 말을 먼저 하고 하시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네. 이거 반시계 잡는 기술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지금 시계인데 시계. 어. 네. 이렇게 피한다는 말이에요. 네. 제가 횡신 보고 늦게 치니까 맞는데 한번 그렇죠. 해보세요. 횡신 왜냐면 이게 그것은 이게 더킹할 때 네. 이미 각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잡히는 거고 네. 동시에 나올 때 땡기면은 무조건 피합니다. 이렇게 팔꿈치도 그렇고 팔꿈치도 똑같이 반시계로 아, 시계로 그래. 아, 그러니까 미리 지금 나올 때 펜신으로 네, 나올 때 미리 땡기고 있어서 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아. 피하시죠. 아. 그래서 이 캐릭이 횡신에 너무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캐릭은 저런 이게 시계횡에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런 이게 시계 잡나요? 이런 저가? 어, 잡아요 이게. 아~ 한번 행운 한번 당겨보세요. 시계로? 네 시계로. 어? 이렇게 지금 당기다 맞았죠? 그러니까 오른쪽 기술은 시계를 잡죠 웬만해서는. 웬만하면 잡죠. 네, 왼쪽 지금 당기다 맞았잖아요. 피해주기도 하는데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각이 맞춰져서 이렇게 어? 어? 어 행운 잘하는데? 아 이게 이상한데요? 아 물론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지금 땡기다가 맞는 거 아, 저거를 잘해야 돼요. 어 이거 보니까 횡보가 정말 좋네요. 네네네. 어 이거 횡보를 익혀야겠는데 우선? 아니 캐릭터를 배우기 전에 제가 태그2의 네, 기본 시스템을 기본 먼저 시스템을 배워야겠어요. 네네네. 저는 맨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아 이거밖에 안 하다가 횡보를 치니까 다 피해져요. 그니까 이 태그를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 이거 태그 때 하던 거? 이거 태그 때 맨날 하던 거 이거 아
이걸로 어떻게 피합니까 이게? 말이 안 피해져요. 아니 안 피. 그러니까 이게 안 피해지고 맞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행복 행신이 빠져요. 무서워서. 네. 그 앞뒤 대신 이렇게 해야 된다, 무서워가지고 이게 걸어야 돼요. 좀 태그처럼 이게 이거 안 돼 이거 이제. 아 걸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네. 맨날 저는 이거만 하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아, 멋있게 이렇게. 이거 이게 네. 네. 안 펴져 이거 진짜 안 펴져 이거 멋있죠? 근데 이거 다 맞아 다 맞아 네. 이거 다 맞아요 네. 아 이거 그럼 이거 뭐 브루스 배우자 횡보부터 배워야 되겠는데요? 횡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일단 캐릭을 먼저 파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면은 아까 알려준 대로 그 이게 무슨 스텝이랬죠? 더킹 네 더킹에서 루키 그렇죠 LK 이거랑 중단 우선 네 뭐 티소카 리런처 네 그리고 이제 멀리서 허쳤을 때 순간적으로 아 필요하세요. 이게 이름이 존풍 뭐 속칭은 그런데 네. 더킹 어퍼라고 하더라고요 더킹 스텝에서 어퍼니까 네 더킹 아, 하더라고요 존풍 뭐 더킹 어퍼 아무거나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웬 어퍼 바꿔주고 네. 하단은 어떻게 있어요? 어 그냥 나가네요 네 대신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 브루스의 리스크가 네. 하단이 막히고 다 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뭐 막고 뜨고, 네. 이것도 막히고 뜨고. 다 뜬다고요? 그렇죠. 안 뜨는 거는 이제 이거랑 이 정도. 근데 약하죠. 네, 이건 약해요. 약하고 뭐. 근데 대신 이건 카운터를 노리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카운터 맞으면은. 넘어지죠? 네, 넘어지죠. 네네. 넘어지면 뭐 또 이거 이런 거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 뭐 하단들이 다 또 시계로 피해지고. 시계. 네. 와.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오른발에서 나가는 건데 시계가 피해지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만 맞아도 네. 한 열 번 맞아도 한번 피하고 뛰어가면 네 데미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 대신에 안 그렇게 하면은 브루스가 그냥 서서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답답하죠. 브루스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단을 써야 돼요. 하단을? 네. 그래서 이제 준 게 뭐, 남코에서 줬던 이런. 아, 막혀도 이게? 안 뜨는 거. 이거 막혀도 안 떠요? 네. 특정 캐릭터한테 뜨는데 대부분은 안 뜬다고 봐야죠. 뭐, 이거 위주로 하면 되겠는데, 그냥 하단은? 그렇죠. 잡기나? 다만 이제 발동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커킹 막 미리 지른다거나 뭐 초풍 갑자기 나오고 막 그러면 뭐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뭐 이런 거. 네. 원투에서 이어지는 파생되는 기술들. 네네. 그리고 이게 뭐였죠? 또 이름 또 까먹었네. 이거는 더킹 로우킥. 네. 더킹 로우킥. 네. 스텝 자체가 더킹이에요. 네. 아 더킹 로우킥. 뭐 이런 기술은 실제에서 안 쓰나요? 벽에 가둬놓고 쓰죠. 왜냐면 이게 느리고 사람이 이렇게 네. 멈춰있는 게 아니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발동이 느려서 이미 피해버려요. 상대가 움직임이 좀 제약적인 상황에서만 그렇죠. 벽에 뭐 이제 가둬놓고 쓰고 이제. 이거랑 티소카 이거만 써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문은 쉬운 거예요. 이 캐릭이 뭐 안 되면 잡고 그냥 막.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티소카를 맞추신 다음에 네. 한번 맞아줄래요? 네. 이게 그냥 콤보예요, 무조건? 네, 확정입니다. 아. 그 대신 빠르게 써야죠. 그래서 피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게 맞춘 다음에 일어나서 공중 판정으로 맞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죠. 로우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네. 누운 상태에서 맞는 것보다 공중으로 맞으면 좀 더 약하니까. 네. 이제 일어나려고 그렇죠 피가 적을 때 맞고 안 죽으려고 그럴 때는 이제 생각해서 대시 로하이로 그리고 또 어차피, 가운데 콤보 그렇죠 로하이 거는 건 거죠 그렇죠 로하이도 무조건 확정이거든요 1타만 1타 중단 네.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거 티수카를 맞추고 대시해서 로하이 쓰고 그렇죠 이런 식 레버를 앞으로 밀면 안 돼요 이러고 나서 이거 쓰고 나서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레버 앞으로 밀었을 때만 나가는 거죠 아니 안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 상황에서의 기술들 좀 배워왔는데 네. 자 이러면 이제 뭐 역시나 태그2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 콤보 한번 네. 배워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공중 콤보를 배워보기 전에 자 시동기 우리가 공중 콤보를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공중 콤보를 시작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자 시동기 나오네요 우선은 커킥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권은 네. 초풍 뭐 풍신 스텝이 아니라 커킥 싸움이에요
그렇죠. 커피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네. 하단 회피기 때문에 막히고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설사 맞아도 공중에서 맞아갖고 큰 데미지 안 입고 또. 그렇죠. 자 우선은 거의 범국민적인 챔프들이 웬만해서 가지고 있는 커키. 그리고 오른 어퍼. 아 어퍼. 네 그 다음에 예, 기상 더블 어퍼. 어 기상 더블 어퍼가 보통은 이제, 왼손 오른손인데 그렇죠. 오른손 왼손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철권에서 가장 빠른 이제 프레임 카지아랑 브루스입니다. 아 몇, 이게 몇 프레임이죠? 13 프레임. 13 프레임 더블 어퍼가. 네 그러니까 콤보가 들어가는 아. 어, 이제 발 기상기 중에서 아. 카지아랑 브루스가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니런처. 니런처. 네. 아 이거는 익숙해요. 한번 떠주시겠어요? 네. 태그 원콤보 한번. 네. 태그 원. 태그 원 때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원투 이거였죠 뭐. 네.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어쨌든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렇게 더킹 어퍼인데 그냥 존풍이라고 이름 써있길래 제가 졸라 달려 뭐 풍신 뭐 이렇게. 아 그래요? 그, 네. 저게 그 약자예요? 네. 나 진짜 실제 기술명장 써놨는데 이게 그냥 이게 아 존풍이 졸 아, 존나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존나 달려 로킹 네. 이런 거. 아 그런 거였어요? 네네. 아 그러면 더킹 어퍼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더킹 어퍼라고 하죠 그냥. 존풍이 뭔가 있어 보여갖고 멘트가 써놨더니 그게 약자가 그 약자였군요. 네네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시동기 한번 알아봤고 시동기를 알아봤으면 시동을 한 후에 바운드를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잠만 넣어주세요. 자 바운드기. 그다음에 뭐 투포하고 이제 바운드기. 네. 물론 막타가 바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들킥하고 자 이것도 바운드. 아 오리발이라고 써있길래 써서 네. 미들킥. 그리고 단독 바운드는 이제 이거 있고 그 발로 하는 거 나이키요 나이키?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밑으로 양발. 아 이게 무릎 선수가 네. 그 뭐였더라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콤보 계속 툭툭 때리다가 이렇게 벽에 딱 맞았을 때 네, 벽에 맞았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네네. 저 대회 영상 보니까 네네네. 좀 대회에서 지신 거 봤는데 그렇죠. 네, 졌는데 그런 멋있는 콤보를 넣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어. 그리고 이제 웨너퍼 2의 2타째가 바운드. 아 이거 바운드예요? 예. 2타째 바운드. 아 그러면 막 즉흥적으로 되게 급할 때 이렇게 바운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막 이렇게 뭐 이거 뭐, 아, 예. 아 이게 지금 탑 이게 오리발이 RK네. 양발이라서 네. 이게 잠깐 이게 버튼을 따닥 해서 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데미지 조금 낮은 뭐 안정화 밑으로 오른손. 밑으로 오른손. 네. 이것도 바운드. 기화네요, 기화. 그렇죠. 아, 오른손 오른손. 네. 두 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오리발 그러니까 오리발 아, 오리발이 오른발이에요? 미들킥? 아, 헷갈리네. 네. 그러니까 바사토에서 이게 바운드 나간 거고 바사토 자세에서 바운드. 네. 이게 공통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로아이던 뭐 오리발이던 투포던 결국엔 바사토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행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면서 왼손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간다. 그렇죠. 아. 그 외에도 뭐 밑으로 하면 발 두 개 밑으로 하면서 오른손 그리고 웬 오퍼 투 네. 아 이런 것들이 있군요. 자 이러는데 브루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바운드 시키고 나서 태그로 어떤 서브 캐터 나와서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브루스가 마무리 짓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자 마무리 기술 잡아 한번 넣어주실래요? 실은 말고요. 사실 뭐 이 캐릭 마무리가 네 강태가 더 중요하죠. 네. 네 강태 태장이 더 중요해요 지금. 자 자막 좀 넣어주세요. 자 바운드기를 바운드 시켰으니까 이제 브루스가 마무리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마무리 기술도 몇 개 찾아봤는데 네네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런 거 칠 바에는 그냥 티스카 뭐, 치는 네, 거죠. 티스카가 안정적이고 상대 떨궈 놓고 이지걸기도 좋고 네네 따라가기 쉽고 그리고 뭐 거리 가깝다면 흑분지가 짱이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짱이더라고요. 흑형 이걸로 아 시작하고. 이거는 막혀도 보세요. 네. 막히면은 뭐 한 140프레임짜리 기술도 맞는데 네. 막혀도 못 때려요 이 기세. 아, 때릴 수 있어요. 아, 기세. 아 기세. 기세 보세요 기세. 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때려? 머리 이렇게. 올라...